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좋은 또 소식이 나왔어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 3상입니다.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우리 이재 기자 준비했죠?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고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백신 개발사 중에는 첫 번째 있는 일이라서 시장이 주목을 꼭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동안 좀 내역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 후보 물질로 해서 백신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 이제 GBP510 그리고 MBP2001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라 안정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물질입니다. 네. 그중에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게 저 초록색 박스 그 후보 물질 GBP510인데 이게 이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어제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을 한 겁니다. 기업 측 입장에서는요. 코로나19 백신 이것을 개발을 빨리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후보 물질의 3상을 신청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3상은 SK의 또 다른 후보 물질 그 밑에 있는 MBP2001의 임상 결과를 고려해서 최종 후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를 시작으로 하고요. 유럽과 동남아 이 국가에서도 임상 3상 계획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교 임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미 허가된 백신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같거나 이상이라면 허가를 해주는 다소 이제 절차가 간소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면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이거 시험을 해야 되는데 비교 임상 들어가면 수천 명 정도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결정은 아마 진입 시점에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내년 상반기쯤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하겠다라고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상반기에 우리 대한민국 수출이 역대급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안에 또 제약바이오,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 수출이 6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 역시 대단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속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의 성과가 좀 대단하게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기술 수출 규모가 6조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좋은 거냐면 이거 이제 상반기만 봐도 지난해 수출액 로 비교했을 때 60% 그리고 수출 건수 있잖아요. 네. 이 건수로만 봤을 때도 70%를 채운 그런 결과를 올해 상반기 안에 냈습니다. 상반기에 눈에 띄는 기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조단위 기술 수출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두 건이 있었거든요. 네. 네,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GC 녹십자 랩셀인데 보시면 1월 미국 관계사와 함께 미국 머크사예요. NK 세포 치료제 기술을 2조 1000억 원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제넥신도 2월에 인도네시아 쪽이죠. KG바이오에 1조 2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고 이 밖에도 대웅제약도 그 기술 수출 두 건 성사시켰고요. 레고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영국에 두 건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 올해도 그 분위기를 좀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대형 제약사들 말씀드렸는데 의미를 더하는 거는 바이오 벤처들도 선전을 했다라는 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12건 중에 7건 쪽에서 7건에서 좀 성과를 냈는데 네. 특히 펩트론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일명 이제 빅파마 기업에 표적 항암제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첫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 분위기를 잘 타면 아무래도 올해 연간으로 10조 원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실적이 3년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성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올해도 그래서 지난해 성장은 좀 가뿐하게 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협상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인다는 데에서 올해 좀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최근 또 시장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우려가 좀 반영이 되죠.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주 특히나 코로나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확진자들도 그렇게 많이 줄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백신 처방이 확대가 되면서요. 이 특징적인 게 있는데 백신 쪽이 아니라 치료제 이슈에 주가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전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 말씀하셨지만 그 확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과연 무엇을 봐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이에 코로나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크게 제한이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그 바닥권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 그 종양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모멘텀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순환매 장세가 뭐 빠르게 돈다 이런 얘기를 또 몇 차례 좀 해드렸는데 네. 그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저가 매수가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힘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이 좀 풍부하고 그리고 또 기술 수출 기대감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측면에서도 주가 상승 탄력에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 시점에서는 옥석가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분석들 주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네,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